요즘 안녕하세요. 반석꽃 농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멕시코 소철에 대해서 잠깐 기본적인 것 아는 대로 알아보고, 먼저 이거, 분갈이 하기 전에 이 소철을, 단지에, 배수구 없는 단지에 심어서 잘 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드리고, 이 소철과 멕시코 소철이 다른 점은 이건 침엽수. 침엽수 똑같은 소철 종류인데 잎이 뾰족뾰족하잖아요. 멕시코 소철은 잎이 넓죠. 이렇게 잎이 넓습니다. 차이가 두꺼워요. 두꺼워요. 스스로 수분을 많이 간직하고 있고, 번식하는 방법은 주로 이러한 소철 종류들은 종자 번식을 합니다. 종자. 지금 종자로 아마 여기다가 직파로 해서 다섯 여섯 개 종자를 심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게 크게 되면은 다섯 개, 여섯 개지만 한 개씩 분주해서 심어야 됩니다. 주로 재배 온도는 가정 환경에 맞으면 됩니다. 보통 21도에서 25도 정도 가정 환경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베란다, 이제 거실 그런 데에서 킬수 있는 이제 멕시코 소철입니다. 공기 정화에 좋고 미세먼지 흡수하는 데 좋고, 그래서 이 멕시코 소철을 제가 여러분들 계속 다양한 용기에 심어드리는 이유는, 화분이 있으면은 쓰지만 재활용해서 화분을 재탄생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어진 데 구멍 뚫지 말고, 단지도 구멍 뚫지 않고 심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멍 없는, 배수구 없는 모든 용기 화분에다가 무엇 때문에 이 리지 소일이라는 특허받은 흙, 이것만 있으면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흙이 조금 약간 비싼 듯 하지만 결코 비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의 모든 것을 화분으로 재탄생할 수가 있고, 분갈이하는 시기가 길어지고, 그 다음에 물 주는 시기가 길어지고, 그 다음에 다 재활용할 수가 있고, 물받이도 필요가 없고, 그러고 모든 것들이, 모든 화분들을 이렇게 배수가 없기 때문에 좀 전에 말했듯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렇게 결코 따지고 보면은 비싼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페트병에 심기 전에 자연환경 얼마나 어렵습니까? 페트병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배달음식 때문에 엄청 많이 늘어나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 화분으로 재탄생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 소철을 최저 온도는 아까 생육적 온이 21도에서 25도라고 했죠. 최저 온도는 보통 10도씨 이하로 내려두면 안 됩니다. 생육 정지가 돼요. 그래서 최하로 15도 이상은 돼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집에서 먹고 맛이 안바사 페트병 같아요. 그래서 이 투명을 비닐을 스티커를 뜯어내도 되고 뜯어내도 안 내려도 되고, 그건 알아서 하면 되고요. 자, 이 정도에서 제가 한번 끊어내 보겠습니다. 대가리를 좀 길게 하기 위해서 뿌리 내려서 나중에 꽉 절면은 나중에는 이게 다섯 여섯 개 있지만 하나씩 이 소철처럼 하나씩 해서 길러도 됩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철을 위에 머리를 빵꾸를 가위로 넣으세요. 빵꾸를 넣고 빵꾸 넣은 데다가 가위질로 하면은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위질을 할게요. 가위질을 해서 좀 반듯하게 하려면은 좀더좀 삐뚤어졌으면은 수평을 맞춰서 다시 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르시면 되고, 이것도 뭐 알로에 뭐 내사랑 같은데 위에를 뚜껑을 제가 잘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거리 화분이면은 구멍을 내는데, 거리 화분이 아니고 그냥 올려놓는 조기로 하면은 이렇게 되도록이면 깊으면 좋아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심어볼 겁니다. 먼저 리치소이를 이게 재보세요. 재보면은 절반 더 넘게 될것 같아요. 환경을 뿌리 좀 뻗어나가고 나중에 분주할 때는 하나씩 하면 되고, 지금은 하나보다는 아직 뿌리가 완전히 많이 뻗지를 못했기 때문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재보시고 이놈을 빼주시면 됩니다. 뿌리가 완전히 꽉 절지는 않았어요. 꽉 절으면 나중에 하나씩 분주해도 됩니다. 지금은 딱 이제 내려놔갖고 이렇게 이것을 오므리고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므려서 딱 맞아요. 딱 맞잖아요. 위에다가 가상의 빈자리 리치소일로
하나 심어먹고 또 하나 심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암바사. 암바사 모든 제품들이 니치솔만 있으면은 화분으로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것을 저쪽까지 좀 보기 좋은 놈으로 빼가지고 구멍이 좀 작으면은 오므려서 이렇게 오므려가지고 그런 좀 제거해 주시고 오므려서 눌렀다면은 이 상태로 이거 좀 빠졌습니다. 이 열매 빠진 지를 보겠습니다. 이 종자가 이렇게 종자를 저 분주 나중에 분주하면 될 것 같아요. 안고 있는 것이 상토가 떨어져서 그대로 내가 그대로 해서 나중에 심을 때는 하나씩 해도 되고 소일을 뿌리가 포트 내에서 꽉 그 감지를 않았기 때문에 허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감안해 주시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심어 봤는데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 절반 정도 감안해서 이렇게 물 이렇게 투명한 것들은 물 주면은 이렇게 바로 흡수하면서 물이 내려가요. 그래서 물을 줬나 안 넣나 물이 있나 없나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한번 주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흡수가 돼요. 너무나 쭉 내려가면 니치솔을 나중에 좀 더 보충해 주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페트병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까 이렇게 한번 두 개 이렇게 멕시코 수철 이 시간 멕시코 수철을 페트병에 배수구 없는 화분에 분갈이 하는 모습을 여러분 앞에 알려드렸습니다. 니치솔이라는 게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다양한 화분 다양한 용기에다가 이렇게 다양한 식물들을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